내일모레 동대문점에서 온택배예요. 이번에 야젤에서 또 이렇게 신상 컬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야젤은 진짜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싼데 또 질도 괜찮아가지고 전 개인적으로 야젤은 시럽그라 하기가 제일 편한 제형 같아요. 색깔 이쁘다. 귀여워. 이뻐. 그래서 셀프네일 하시는 분들은 시럽젤 구매할 때 야젤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게 얼마였더라? 요거거든요? 지금 4,500원이네요? 이거 봐요. 너무 이쁘다. 그냥 이거 살짝 투명하게 비치게 원콤만 발라서 너무 이쁘겠다. 와, 이거 대박이다. 너무 이뻐. 너무 이쁜데? 화면에 안 담겨요, 잘. 지금 이 브러쉬에 있는 색감 그대로 손톱에 나오거든요? 근데 화면에서는 손톱에 펄이 잘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딱 이 색이에요. 너무 예뻐. 컬러는 이따가 다시 테스트 해보는 걸로 하고. 데이지꽃. 그리고 벚꽃. 이런 것도 마블에 같이 하면 너무 이쁘죠? 수채화 느낌? 해바라기? 천사? 그리고 나비까지. 코로나 전에는 동대문 네일몰점 있잖아요. 거기 되게 자주 갔었는데 늦게까지도 하고 코로나 이후에는 잘 못 갔던 것 같아요. 거기가 재료가 제일 많아서 항상 가면은 막 구경 엄청 하다 오고 그랬어. 생화도 있고 이거는 기본적인 재료들이죠. 귀여워. 귀엽죠? 뭔가 맛있게 생겼는데. 이 나비도 너무 이쁘다. 이 나비도 이쁜데 요즘 종이 글리터가 이쁜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꽃도 너무 귀엽고. 이런 꽃도 너무 귀엽죠? 요즘 좀 이런 유치한 애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귀여워. 노란색 꽃도 있었네. 이것도 너무 예쁜데? 실물 진짜 영롱해요. 이거는 얼음 네일에 포인트로 딱 얹어주면 너무 예쁘겠다. 이 색깔도 있고. 이런 영롱영롱한 거 좋아해요. 이런 게 실제로 딱 붙여놓고 햇빛에서 보면 진짜 예뻐. 투명한 아트. 이 밑에다가 스티커 붙이고 위에다가 올리면 덩어리 네일 느낌도 나고 그 스티커가 좀 더 입체감으로 보여줘서 이뻐요. 이런 파츠도 매니아층이 참 많죠.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손님들이 이런 거 많이 찾으세요. 요즘 이런 파츠도 되게 많이들 쓰시죠? 이런 파츠도 있고. 이 모양 스와로브스키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이쁘다. 이거는 좀 더 화려한 거. 이거 이쁘다. 이거를 다섯 개를 모으면 벚꽃이 돼요. 이렇게 모으면 꽃 모양이 되는 거. 그리고 이런 유리 필름 느낌의 벚꽃잎 모양도 있고. 이거는 네일몰 브랜드의 야젤이라는 건데요. 일반 야젤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으로 아마 두 개에 2만 원일 거예요. 이렇게 두 개. 이건 미니 야젤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고 이거는 개당 4,500원일 거예요. 그래서 셀프 네일 하시는 분들은 이거 가성비 되게 좋은 젤인 것 같아요. 먼저 미니 야젤부터 이거는 S45번이에요. S46번. S47번. S48번. S49번. S50번. 이
이번엔 투콧이에요. S45번. 시럽젤인데 발색이 되게 선명한 편인 것 같아요. S46번. S47번. 딱 봄 색깔이네요. S48번. S49번. S50번. 이거는 야젤 노나이프 탑젤이에요. 이것도 원 플러스 원으로 두 개에 2만원일 거예요. 제형은 조금 도톰하게 발리는 제형이에요. 이번에는 야젤 글리터예요. NG571번. 와, 이거 되게 예쁘다. NG572번. NG573번. NG574번. NG575번. NG576번. NG577번. NG578번. 이번엔 투콧이에요. NG571번. NG572번. NG573번. NG574번. NG575번. NG576번. NG577번. NG578번. 지금 퇴근했는데 오늘 오른손 좀 그냥 간단하게 하고 집에 가려고요. 지금 상태 심각해. 더러워요.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세리오 드릴이랑 세리오 큐티클 푸시업 비트예요. 저는 지금 RPM 19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컨트롤 할 수 있는 RPM 사용하시면 돼요. 왼손은 드릴에 서투르니까 샌딩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라인이랑 표면 정리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 케어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샌딩은 그냥 이렇게 제품 사면 뭐 예를 들면 네일몰 같은 데에서 이렇게 뭐 사면은 화일이나 이런 거 서비스로 주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샌딩인지는 정체를 잘 모르는 그냥 가게에 굴러다니는 그런 샌딩이에요.
왼손으로 케어하는 건 진짜 촬영하기 짱 힘들어. 각이 안 나. 왼손으로 케어할 때는 너무 욕심부리면 안 돼요. 욕심부리다가 피볼 수 있어. 그냥 젤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도 맨날 욕심내요. 욕심내다가 피나기 직전까지 가요. 근데 자기 손 케어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욕심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손 케어하는 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때가 기분 제일 좋아요. 뭐라지? 이거는 베리체 젤 램프. 로우 모드가 있고 그냥 일반 모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램프랑 비슷하고 로우 모드 하면은 좀 덜 뜨겁게 구워지는 모드인데 손님분들이 로우 모드 하니까 진짜 안 뜨겁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뜨거움을 엄청 많이 느끼는 스타일이거든요. 손톱이 워낙 약하기도 하고 해서 근데 이거 로우 모드는 진짜 안 뜨거운 것 같아요. 물론 오버레이를 한 번에 엄청 두껍게 하면 약간 열감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그냥 참을만한 정도인 것 같아요. 그전 램프였을 때는 진짜 손 바로 뺐거든요. 너무 뜨거워서 맨날 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는데 이거는 테스트 해봤을 때 안 뜨거웠던 거 보면 그리고 지금도 안 뜨겁네요. 먼저 S49 이렇게 보라색이에요. 대각선으로 먼저 바를게요. 이렇게. 이번에는 야젤 572번 글리터 이걸로 빈 공간 채워줄게요. 가운데는 살짝 연결되게. 이것도 네일몰에 있는 글리터예요. 이름은 모르겠어. 자, 그다음 이것도 네일몰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생화를 무슨 색을 붙이지? 노란색? 흰색? 흰색. 자, 먼저 클리어 젤 발라주고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생화부터 노란색도 글리터도 큐어할게요. 이제 논아이프 탑으로 마무리. 일단 꽃 먼저 덮어줄게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아까 그 글리터로 검지에다가 그라데이션 이렇게 대충 얹어놓고 붓으로 위로 살살살 펼쳐주면 그라데이션 바로. 글리터 그라데이션이 제일 쉽죠. 자, 클리어 젤 바르고 글리터 조금 올려주고 요것도 네일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자, 나비 글리터 올리고 이제는 꽃 자,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추첨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아트에서 사용한 컬러 야젤과 글리터 야젤. 글리터는 저와 똑같이 572번이고요. 그리고 컬러는 똑같이 S49번. 이렇게 선물로 드릴 예정이에요. 요거랑 같이 사용한 글리터랑 나비까지 이렇게 4종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분만 드리면 아쉽잖아요. 다른 한 분께는 미니 야젤과 글리터 야젤을 드릴 건데 글리터는 NG577번 이렇게 노란빛이 나는 글리터고요. 컬러는 S45번 되게 예쁜 오렌지색이에요. 두 번째 분한테는 이렇게 노란색 글리터랑 파란색 나비까지 이렇게 똑같이 4종으로 드릴 거예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간혹 이벤트 그 내용을 읽어보지 않고 그냥 댓글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벤트 참여가 되지 않고요. 꼭 그 상단 댓글에 이벤트 양식대로 댓글을 적어 주셔야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터 두 개, 컬러 하나, 나비까지 이렇게 두 분 추첨할게요. 선물 받으시고 꼭 예쁘게 따라 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